혹시 잠볼로라는 아티스트 아시나요? 잠볼 처음 들어본데? 잠볼로라는 아티스트의 이번 해에 새로 나온 신보인데 2019년 7월 12일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되게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하고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네, 막 완전 손에 신곡인데 대릴 정도로 했죠. 이 잠볼로라는 아티스트가 약간 데뷔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딱 음악을 쭉 듣다 보면은 음악적 색깔이 되게 재즈한 색깔도 있고 더 이상 깊이 가지도 못할 만큼 딥한 흑인 음악의 그런 것도 있고 그두 가지의 어떤 적절한 밸런스가 맞춰진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볼 들어봐서 네. 좋으면 되겠죠. 아이 조금 네. 긴장되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Something in the air just throws and threw me off. But you got hands on my attention. Oh, got your fingers on my self-control. No, I don't mind it, yeah. And I don't need no reminding. I could lose it all. But with all I could lose, I'd still let you for all's fair in love and war. ㅇ나 좋은데요? 그 인트로 그냥 딱 시작할 때부터 와, 인트로가 너무 좋은데 지금 저희는 지금 여기 앨범 자켓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혹시 저 사람인가요?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뮤직비디오는 약간 장면이 흐르고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있다던가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 캐릭터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목만 이러고 흔들고 있어요. 근데 그럴만 할 근데 것 같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럴만 할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게 뒤에 이제 그 신스게어라고 같이 합쳐서 나오는 부분인데, 펑키처럼. 그러니까 왜 아까 솔트씨께서 펑키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지 알것 같은데. 요새 트렌디하다고 말하는 음악들이 저의 기준에 있어서는 약간 영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많은 아티스트들이 트렌디한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역시나 런던 출신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렇죠. 또 이게 또 멋은 또 음악의 멋은 또 영국에서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자음악이 어차피 영국의 뿌리가 있어서 이런 음악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다 영국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들으면서 신스 사운드라던가 그런 보컬 사운드가 되게 혼내 아시나요? 혼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혼내도 역시 영국 듀오더라고요. 영국 굴레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네요. 혼내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혼내가 영국 저 리딩이나 약간 그런 때 수도권 같은 그런 데 있는 애들이면은 이 친구는 영국에 있다가 잠깐 미국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왔다 갔다 미국에서 가가지고 저기 약간 미국 느낌도 나면서 되게 세련되면서 그 세련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영국하고 미국이 되게 적절하게 섞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잠볼로라는 아티스트 다른 음악들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느낌의 곡들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사운드를 내고 싶어 하는 게 들리는 그런 음악들이 주로 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좋아요. 소위 말해서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분이 내한공연 오면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이 사운드가 진짜 라이브로 구현돼가지고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저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저는 이 노래를 밤에 막차 타고 버스를 내리면 집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딱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걸어가면 뭔가 내가 힙스터가 된 것 같고 아, 그 느낌 알아요. 좀 내가 뭔가 진짜 그쵸. 음악가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 느낌 저도 알죠. 그래서 물론 자주 찾아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BPM도 제가 걷는 속도랑 되게 비슷해요. 거의 이 노래 들으면 모델 워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런웨이에 약간 좀 이런 거는 그리고 그런 편집샵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아, 맞아요. 딱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편집샵에서 그 약간 그 펑키한 그 신스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부를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되게 음악 자체가 너무 멋있고 간지나서 뭔가 괜히 듣는 나까지 되게 간지나 보이는 아니 나 아까 잠깐 생각도 건데 그 집에 솔스 씨가 집에 갈 때 든다고 했잖아요. 네. 집 앞에 왔는데 노래가 안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 듣고 들어갑니다. 약간 보라가 앞에서 기다리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밥 먹었니?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좀 약간 깨지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 방면으로 들어봤을 때 뭐 지금 쓰인 소스나 아니면 그런 어떤 느낌이나 다 따져서 봤을 때도 아, 정말 멋있네요 노래가.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노래를 그냥 이렇게 그 동그란 선글라스 뭔지 아시죠? 마이클 선글라스. 아... 그걸 되게 즐겨 끼시는데 멋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멋지시고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분 같아요. 슬립백이라고 하나요? 약간 머리 어떻게 자주 바뀌셔요. 그리고 모자를 자주 쓰세요. 성공할 길만 남. 지금 성공하셨.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모르거든요. 사실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거 좀 아까워요. 많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고 싶은 아티스트.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 그 혁오 핸드도 나만 알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방송을 타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아쉽다. 또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없지? 이걸로 아쉽다가도 갑자기 유명해지면 또 그것도 아쉬워요. 팬의 입장에서 어쨌든 더 빛을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좀 큽니다. 야, 근데 뭔가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뭐 친구한테 추천받고 여기 애플에서 막 뒤져보고 막 했는데도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최근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소스 씨도 알 것 같지만 진짜 제 취향입니다. 진짜 딱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아마 저기 저희 감독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네가 좋아하는구나. 그냥 쩍쩍 뭔가 그 저희끼리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박자 그게 신스 이런 것들 모든 게 잘 맞을 때 쩍쩍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정말 그런 느낌 받았어요. 따로 놀 줄 알고 뭔가 되게 긍정할 수밖에 없네요. 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잠볼로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럼 땡큐, 잠볼로. 대신 영국 악센트로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제가 영국 악센트 좀 약한데. 땡큐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포타 뭐 이런 거요? 네네네, 그거예요. 땡큐, 잠볼로. 이렇게 됩니까? 지금 나 뭐 매기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노래는 진짜 내가 멋져지는 약간 그런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솔트 씨한테 감사드립니다.